그 선수들도 아마 고마움을 마음속에 새기고 있을 거예요. 본인의 어떤 선수생활 어떻게 보면 불이익이 올 수 있는데 그거를 희생하면서 어쨌든 선수들을 출범시켰고 우리 국전 끝에 지금은 많은 어떻게 보면 젊은 친구들 연봉을 적게 받는 친구들도 좀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지금 선수협회니까 그래도 그 당시에 고생해서 어떤 선수협이 생기는데 공을 세우신 우리 전홍원 선배 그리고 많은 프로야구 우리 원로 선배들을 절대로 우리 어린 친구들 잊어서는 안 되고 그리고 우리 어린 친구들도 결국에는 지금 뭐 롯데만 따지면 뭐 윤동희 선수나 그죠? 우리 박세웅 선수나 많은 유명한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? 이 선수들을 보고 아마 꿈을 키울 겁니다. 우리 젊은 친구들. 저 또한 이제 제동원 선배를 보면서 꿈을 키웠고 했는데 우리 친구들도 지금 앞에 우리가 추모식 하고 있지만 고인 대신 제동원 선배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인물입니다.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한국 야구 역사에 잊어서는 안 될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. 지금 날씨에 제가 말을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아무튼 꿈을 좀 키우고 열심히 항상 꾸준하게 1년 365일 루틴을 내가 프로야구 선수 될 때까지 가져간다 생각하고 열심히 그리고 여기서도 진동원 선배 같은 선수가 분명히 나올 걸로 생각합니다. 우리 어린 친구들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84년 우승하고 92년 우승하고 지금 32년 됐죠. 한 32년 된 것 같은데 제발 이제 한 40년 되기 전에 몇 년이라도 올해도 지금 뭐 마지막 기적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. 무방을 들어가지고 아무튼 남은 경기 조금만 많이 해주시고 우리 롯데자이언츠가 내년에라도 아니면은 뭐 3년, 5년, 10년 후에라도 빨리 좀 우승을 하는 모습을 우리 부산 팬들, 롯데자이언츠 팬들에게 이 선수들이 빨리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. 저 또한 롯데자이언츠 우승을 기원할까 우리 많은 부산 팬분들 이 더위에 지금 야구장에서 오시나지만 응원하신다고 하는데 저도 살짝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집에서 TV 켜고 그냥 맥주 마시면서 편안하게 응원하시면 될 텐데 이렇게 더운 날씨에 응원 와주시니까 저도 선수생활 해봤지만은 선수들은 큰 힘입니다. 덥건 춥건 많은 야구 선수들에게 응원을 보내주시고 격려 보내주시면 아마 선수들도 거기에 힘을 얻어서 빨리 1년이라도 빨리 우승해야 할 텐데 마지막으로 롯데자이언츠 우승을 바라면서 우리 최동원 선배 추모식에 초대되는 저의 얘기는 끝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